자, 오늘 서염 탑메탈, 이야, 장 시작 20분이 지나갔는데, 코스피 코스닥 해서, 그 2,400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 딱한 종목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서염 탑메탈입니다. 그리고 그 서염 탑메탈을 제가 아침에 잡았어요. 아, 뭔가 뿌듯해. 뭔가 뿌듯해. 솔직히 내 자랑 같지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아침에 잡는 거. 솔직히 내 자랑 같지만, 좀, 대단하지 않아? 형좀 자랑 좀 해도 되겠지만. 자, 장 시작했습니다. 서현 탑메탈, 6160원, 서현 탑메탈. 오늘 거 따라하지 마세요. 6160원 매수. 없어. 오늘은 하나만. 아, 암만 찾아봐도 없다. 없어. 오늘 한 종목만. 없어. 금일총 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 출발. 서현 탑메탈, 어디 보자. 어떻게 됐나. 와, 서현 탑메탈 상한가 들어가겠는데? 몰라. 요즘은 이게 수급이 받쳐주면 올라가는데, 시장이 도떼기 시장이라 또 고점에서 두드려 맞을 수 있어. 서현 탑메탈, 6160원. 자, 서요탄메탈 1차 목표가 돌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장 시작과 동시에 서요탄메탈 추천드렸습니다. 자, 서현 탑메탈은 상한가 안착. 야, 오늘 딱한 종목 들어갔는데. 서현 탑메탈 상한가 안착. 샤샤샤. 자, 서현 탑메탈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한 종목 들어갔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딱 상한가가 한 종목 있어요. 근데 그 상한가 한 종목이 바로 서현 탑메탈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뭐라고 그런다? 바로 기가 막힌 운빨이라고 한다. 주식은 뭐다? 주식은 운빨이다. 기가 막히게 오늘 찍어냈습니다. 서현탑메탈. 코스피 코스닥 2,400개 종목 중에 딱 상한가가 한 종목도 있는데 그한 종목이 바로 서현탑메탈이요. 근데 오늘 그걸 추천했어요.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9시 1분 추천 아니죠. 9시 2분 추천도 아닙니다. 바로 9시 00분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1분 금일 무료 추천주 서현탑메탈. 플러스 30% 상한가 안착. 오늘도 기가 막히게 찍어내서 하나 먹었습니다. 서현탑메탈. 물론 매매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 와, 용재형은 도대체 어떻게 장 시작하자마자 저런 거를 바로바로 찍어낼 수가 있지? 아, 반도체라. 반도체 수급이 좋은데. 이거 한번, 아, 이거 손절할 거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VIP 회원님들. 손절할 거 생각하고.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대신 시장이 개판이니까 너무 많이는 들어가지 말고 적당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적당히. 손절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들어가 봅시다. 자, 종목 들어갑니다. VIP 회원님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위지트 VIP 회원님들께 추천드려서 위지트 시원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위지트는 다들 만족하셨을 거예요. 위지트가 저번 주 금요일 날 VIP 우리 추천을 해드렸는데 시원하게 갔죠. 위지트가 당일만 10% 넘게 올라갔었어요. 그죠? 오늘 다 매도하세요. 혹시 안 파신 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100원이라도 벌면 장땡인 거예요. 아시겠죠? 위지트는 한번 조정받고 다시 한번 뭐 그림 짜지게 되면 이건 한번더 들어갈 만해. 한번더 이거 이 친구는 노릴만 해요. 그 타이밍 오면 제가 또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다 파셔서 수익 챙기세요. 자, 오늘 서현 탑메탈. 이야, 장 시작 20분이 지나갔는데 코스피 코스닥 해서 그 2,400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 딱한 종목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서현 탑메탈입니다. 그리고 그 서현 탑메탈을 제가 아침에 잡았어요. 아, 뭔가 뿌듯해. 솔직히 내 자랑 같지만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아침에 잡는 거. 솔직히 내 자랑 같지만 좀 대단하지 않아? 형좀 자랑 좀 해도 되겠지만. 자, 그리고 우리 무료 회원님들 저번 주 금요일 날 드림워스 컴퍼니하고 파인테크닉스 들어가서 지금 아마 보유 상태이실 겁니다.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 잘 지키면서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지금 몇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추천한 거 잎싹 안 닦아요. 잎싹 안 닦으니까 항상
어떤 거를 매수를 하시던 간에 매수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매수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항상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 반드시 무료 추천 종목 매수할 때는 소액으로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자, 두 번째는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했으면 제가 반드시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려드립니다. 가격을 다 지정을 해드려요. 그 가격을 꼭 메모를 하셨다가 손절가가 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손절을 하세요. 목표가가 오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목표 실현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것만 두 개만 지켜주시면 따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그것만 지키면서 따라오세요. 파인테크닉스 좋아. 파인테크닉스 저번 주 금요일날 우리 회원님들 갖고 계시는 종목인데, 자, 파인테크닉스 흐름 좋아. 좋아. 한번 가자. 이대로 쭉쭉. 파인테크닉스 오늘 11,350원까지 지금 올라와주고 있죠? 흐름 좋아. 한번 가자. 오늘 시장 이 개판 치고 있는데 파인테크닉스가 이렇게 잘 버텨주면 한번 치고 올린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의지가 보여. 이 친구 목표가가 얼마였죠? 어디 한번 보자. 파인테크닉스 목표가가 얼마였나? 저번 주 금요일 추천 종목인데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목표가 11,450원이네. 어허이, 다 와버렸구만. 파인테크닉스 목표가 11,450원이에요. 충분히 이익 실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시간 9시 47분. 슬슬 방송 종료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30분 정도 방송을 한것 같은데. 자, 오늘 무료 추천 종목은 한 종목만 남았습니다. 서현 탑메탈 한 종목만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을 드렸는데 서현 탑메탈이 오늘 상한가를 지금 들어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한가 종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서현 탑메탈이에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VIP 회원님들께는 오늘 또 신규 단기 종목이 아침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와 파인테크닉스는 저번주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데 목표가 손절가에 마찬가지로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일 시장은 현재 거래소 역 마이너스 0.54, 코스닥 마이너스 1.09인데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다만 이게 오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제 VIP 가입 생각 있으신 분들은 1년에 100만원 진행하고 있으니까 1833-6014로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저하고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오후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쭉 있어가지고 내일 또 아침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은 8시 20분부터 제가 방송을 보통 열어요. 8시 20분부터 한 9시 한 40분, 50분까지 진행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VIP 가입 문의는 1833-6014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아침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후 잘들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만나요.